안녕하세요, 레플러스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이트 분석을 해볼 겁니다. 대신 기준점이 좀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지금 라이트하우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구글 쪽 플러그인까지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쓰이는 기술 스택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워퍼라이저까지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 버전의 프레임워크가 쓰이면 일단 좋지 않은 케이스로 볼 것이고요. 라이트하우스에서 점수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근데 보면은 벌써부터 퍼포먼스가 0이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죠. 모바일 페이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PC에서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일단 현대 엔지니어링 사이트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어워드 쪽에서 상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잉글리시 버전하고 한국 버전이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지금 바꿀 때 특징이 있다면은 외국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느리기 때문에 그 느린 속도를 위해서 영상을 바로 플레이를 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한국 버전에서는 대부분 빠르니까 이게 바로 영어 버전과 다르게 영상으로 바로 플레이를 해주는 게 볼 수 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단 비례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케이스는 아닌데 요 지금 하단에 뜨는 요 설명 이제 되어 있는 메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깔끔해 보이네요. 네, 나중에 이것도 저도 좀 써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글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글이 너무 많다는 게 좀 감점 요인이고요. 실제로 이 사이트가 하고자 하는 게 얘네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이런 투자 관련된 거 어떤 게 있고 아 우린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투자 많이 해주시고 PR 센터다 이렇게 대했습니다. 메뉴를 읽어야 돼요. 메뉴는 항상 이게 내용 자체가 책처럼 읽혀야 됩니다. 비즈니스 컴퍼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메뉴 구조가 정말 좋은 구조일까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린 비즈니스가 이런데 회사가 이래요 라고 말하는 거랑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이런 PR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를 먼저 말하는 것도 사실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회사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CEO 메시지라든가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실제 상품이라든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강조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과연 좋은 사이트일까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벌써 메뉴 구조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면은 실제 최근 뉴스가 쭉 있고요. 이런 홈화면 같은 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지금 여기는 홈화면이니까 다른 데가 이제 메뉴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홈화면에서 우리가 어떤 덴지를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최근 뉴스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는 이런 걸 하고 있다. 홈화면에서 있는 요 구조는 사실 되게 좋은 구조예요. 우리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회사인 경우 특히나 그래요. 우리는 글로벌 프리미어 엔지니어링 파트너입니다 라고 자기들의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그 글로벌한 프리미어가 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공장도 있고 뭐 건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죠. 그래서 실제 뭘 하고 있느냐, 최근에 이런 걸 했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플랜트 관련 부분이랑 이제 파워 에너지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발전소죠. 그리고 빌딩 하우징 앤 워크스 인프라스트럭처 에셋 매니지먼트까지 같이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벌써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죠. 이미 이야기가 그래서 입이 45년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뜨는 거 좀 애매하네요. 네. 그리고 넘버원이다 한국에서. 그리고 53개 네트워크가 있다. 그리고 크레딧 랭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사실상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필요한 것들이 한눈에 싹 다 나와 있죠. 그리고 HEC 현대 엔지니어링 컴퍼니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전 세계 영역에 걸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R&D 센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방금 애니메이션이 좀 특이하긴 한데 이게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튼 이런 것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자 맨 처음에 여기서 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뭐였을까요? 글로벌 프리미어 이 우리가 누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전까지를 보여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배경하고 이 텍스트하고 잘 안 보여요. 네, 배경에서 영상이 움직이면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일단 시각적으로 좀 어두운 거 처리 좀 해줬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방금 영상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쪽에서 하단으로 갔을 때 애니메이팅 처리가 들어간 거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쳐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런 애니메이팅 처리라던가 다른 프레임워크의 문제 때문에
네, 라이트하우스에서 봤을 때, 구글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점수 기반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체크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퍼포먼스 부분에서 딱 봤을 때 벌써부터 나오는 게 텍스트 컴프레션 안 했다는 거랑 그리고 이미지 포맷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심지어 쓰이지 않은 CSS도 남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을 해주는 곳이 이 라이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하우스는 계속해서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설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계속해서 들여다보셔야 되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77점 받은 분들도 있고 다른 것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괜찮은데 퍼포먼스가 0이 나온다는 건좀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생겼는지를 들여다보는 게좀 필요하고요. 정보를 봤을 때 여기가 추구하는 게 뭘까요? 네, 글로벌 엔지니어링 파트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랑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 이렇게 자기네들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목적일까요? 그냥? 아니죠. 기본적으로 회사 사이트는 목적이 항상 두 가지입니다. 상품을 팔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팔던가 둘중 하나죠. 서비스를 파는 목적입니다. 여기는 특히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인베스터 릴레이션을 가지고 이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한테 투자받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크게 보고 서비스를 판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결국엔 여기는 상품 파는 건 아니고 서비스나 이제 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사이트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위주로 본 거죠. 그래서 항상 관점이 중요한 게이 사이트를 사용자 위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투자자나 이런 특정 사용자 위주로 볼 것이냐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관리자 위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투자자들은 과연 여기를 보기 좋아할까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사실 여기 다 있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어셋 매니지먼트라던가 중요한 지점들을 강조를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역분석을 해야 됩니다. 역으로 이 컨텐츠가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역으로 이 분석을 해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맞지 않다면 그 사이트는 좋지 않은 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애고 그래서 심지어 R&D도 열심히 하고 있다로 끝을 메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규모도 크고 글로벌인데다가 여러 가지도 하고 있고 심지어 R&D까지 대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R&D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R&D에 대체 뭘 하고 있느냐가 보면은 R&D 센터에서 에코프렌들리, 모듈러 빌딩, 신규 마테리얼에다가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죠. 사실상 이거는 투자 제안 보고서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 릴레이션에 들어가 보면 오버뷰가 쭉 나와 있고 뭐 이런 꺾여 있는 것들은 뭐 이제 스타일이겠죠, 그냥. 실제로 관련돼서 이제 신규 이제 매출 관련된 부분이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던가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굉장히 민감한 사이트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보기가 편하게 돼 있느냐라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정리가 잘돼 있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이런 시각몰들이랑 이제 그래픽들까지 대부분은 그냥 PDF로 통쳐놓고 자 받아서 보세요 하고 이제 맞춰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하나 카드화 해놨고, 그 카드화 해놓은 것들을 별도로 그래프로 바라볼 수 있게 해놨다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회사가 직접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분식 회계라던가 뭐 정보 조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얘네들이 밖에다가 이야기 해놓는 건 이렇게 잘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데 회사인지는 알수 없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들을 보기 좋게 이렇게 시각화 해놨다는 부분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죠. 이런 규격을 과연 우리 회사나 혹은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자료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비례 지점입니다. 비례 지점에서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규격을 좀 사용하고 있어 크기가 좀큰 편. 그리고 심지어 이런 레이아웃 부분에서 어디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선이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좀 비례들이 전반적으로 좀 높이 값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 텍스트하고 텍스트 타이틀 부분하고 지금 보면 선이 안 맞죠. 약간 더 위에 있습니다. 이런 좀
좀 세세한 지점들에서는 좀 아쉬움들이 보인다는 거랑,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스타일링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꺾여 있는 지점들이라던가 이런 게 좀 측면에서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게 막 인상적이지도 않고요.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카드에서는 우측 하단과 상단 하단이 꺾여 있는 요게 쓰였죠. 심지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드롭다운에서 네, 왼쪽 상단과 우측 하단이 꺾여 있죠. 다른 카드들에서도 그게 다 쓰인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약간 저게 왜 여기는 쓰였고 어디는 안 쓰였고에 대한 기준점이 사실 명확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걸 쓴다고 하면 메뉴나 이미지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써줘야겠죠. 근데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거슬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꺾여준 것 때문에 이미지와 메뉴 이미지 간의 이 간격 자체가 굉장히 좀 좁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네, 아까 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좌우를 네, 가스럽게 까칠하게 깎아놓은 요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개별 이제 UI 컴포넌트의 완성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컴포넌트의 완성도, 심지어 이 카드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 어디는 위아래에 대한 부분 간격이 조금 좀 미묘하죠.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컴포넌트 자체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보 시각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강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되게 네, 좀 좋은 사례라고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좋은 사이트냐, 글쎄요,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이트긴 한데 좀 가려서 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PDF에서는 시각화가 그렇게 좋은 사례가 아니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사이트를 동일하게 만들거나 혹은 비슷한 사례를 만들거나 한다고 했을 때 얘네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모바일 관련 해상도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이거를 별도로 하나 사이트를 더 연 다음에 반응형 처리가 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면 더 좋고요. 그러면은 반응형 처리가 안 되어 있죠. 네, 아마도 디메일을 따로 나눠서 말한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되는지 이쪽에서 하나 지워버리고 모바일로 들어갔을 때 되는지, 모바일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별도로 그걸 들어갈 수 있게는 하지 않았네요. 그 우측에 지금 보면은 별도로 다시 또 뜨는 슬라이드 바, 사이드 바가 또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좀 많이 쓰이는 사례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로 사용할 것 같네요. UI 프레임워크로 사용한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네, 앵귤러 기반이고요. 존.js라는 걸 사용을 했고, 앵귤러 7.2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꽤 최신 버전이죠. 비디오.js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jQuery 1.11 버전에 대한 것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ASP.NET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사이트인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사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비례나던가 개별 컴포넌트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괜찮은 사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봤었던 투자 정보에서 봤을 때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런 정보들을 시각화해 놓았다는 거, 요거 하나 기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사이트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사이트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